아유, 내 참. 아, 진짜. 아우, 사과 다 없어지겠네. 아닌데요. 아니. 그 과일 내가 깎을 수 있어요. 좀 기다려 봐요. 어, 응? 기다리다 해 넘어가겠네요. 아우, 아까워. 이 껍질 봐. 그 껍질 붙은 건 내가 먹으면 되지 뭐. 얼마나 맛있는지. 앞으로 과일은 내가 깎을 테니까 조유사는 먹기만 해요. 에? 먹을 것도 없이 다 깎아놓고 생색은. 누구지? 올 사람 없는데? 누구세요? 엄마! 우리 왔어! 문 열어! 아니, 어쩌죠? 에? 아니, 저... 엄마! 문 열라고! 방! 엄마! 내가? 그럼 바빠서 그랬지. 엄마 수상해. 뭐가? 뭐하는데 문을 이렇게 한참 있다 열어? 잤어. 깜빡 자다가 일어나서 문 열어준 거야. 어, 그래. 주무셨어요. 그럼 저건 뭘까? 응? 아니, 저기... 이거 봐. 엄마 이거 누가 깎은 거야? 아니, 누구긴? 엄마지. 엄마가 사과를 이렇게 깎는다고? 이거 완전 조각인데? 어, 엄마가 졸면서 깎아서 그래. 흥! 사과 깎다가 잠들었다고? 엄마가 무슨 백설공주야? 엄마, 솔직히 말해. 뭘? 엄마, 그때 말한 그 아저씨랑 같이 살지? 아니, 얘들이 무슨 소리를 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당황하는 거 봐. 묘하네. 니들 진짜 무슨 짓이야 이게? 엄마, 우리랑 얘기 좀 해. 연락했지? 어, 첫째 언니도 올 거고 셋째 언니도 전화했어. 우리가 라연인 일부러 늦게 불렀어. 왜? 라연인 배신자니까. 맞아. 두 분 만나는 것도 혼자만 알고 있었잖아. 얼른 안 가. 엄마 피곤해서 오늘 말할 기분 아니야. 가! 이거 봐. 엄마 괜히 화내는 거 봐. 어색해. 얘들아, 찰씨! 지조! 찰씨! 아빠.